자, 오늘 준비한 재료부터 보겠습니다. 자, 요거 닭다리살입니다. 자, 닭다리살 한 300g 정도로, 자, 다른 반찬 필요 없이 한 그릇 식사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닭고기 덮밥 만들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닭다리살은 이렇게 키친타올로 한번 꾹꾹 눌러서 수분을 좀 제거를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닭껍질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촉촉하면서 풍미가 좋은 닭고기를 드시려면 껍질이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맛있으니까 자, 참고하시고요. 사실 뭐 닭가슴살로 하셔도 돼요. 조금 뻑뻑하니까 그러죠. 자, 이렇게 수분을 한번 제거를 해주시고 닭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크기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양념이 잘 배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너무 크지 않게 썰어 주시고요. 자, 요 닭다리살은 요거 맛소금 약간 한 꼬집, 그리고 후추 조금 해가지고 살짝 밑간을 해줄게요. 소금 후추로 간단하게 밑간 해놨고요. 자, 다음 부재료, 우선 양파. 양파 한 반 개 정도, 한 1cm 정도 두께로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, 그리고 청경채입니다. 청경채는 꼭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채소가 좀 넉넉히 들어가 주시면은 좀 더 건강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청경채 같은 거 있으면은 조금 준비를 해 주시면 좋죠. 여기에 파 약간 같이 썰어서 양파랑 넣어 줄 거고요. 자, 이건 고추, 홍고추는 그냥 뭐 색을 위해서 그냥 보기 좋으라고 조금 넣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마늘. 자, 마늘 두 알 정도 이렇게 살짝 한번 칼로 다져줄게요. 이렇게 마늘 준비하시고, 자, 이거는 생강입니다. 생강도 마찬가지로 마늘과 함께 다져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. 생강을 넣어주시면 풍미가 훨씬 좋습니다. 요 약간의 생강이 맛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켜주거든요. 자, 이렇게 마늘, 생강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입니다. 계란 두 개. 자, 깨서 딱 준비를 해줄게요. 자, 계란은 풀어주실 때 완전 노른자랑 흰자가 100% 섞이게 하지 말고 약간 70% 정도 끼게 해서 흰자 덩어리가 조금씩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계란을 풀었을 때 모양이 더 예쁩니다. 살짝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. 자,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. 준비는 사실 뭐 5분도 안 걸려요. 자, 먼저 식용유 하나, 둘, 두 스푼 정도 넣고 불을 약하게 해주세요. 센 불 아니고요. 그리고 다진 마늘, 생강 넣어서 기름에 살살 볶아줍니다. 불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. 세게 한 번에 확 볶아내는 게 아니라 약불로 천천히, 그래야 이 마늘과 생강의 향이 우러나면서 기름도 아주 맛있어지고 마늘 생강도 나중에 따로 더 먹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. 그래봐야 1-2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약불로 천천히 이 마늘 생강을 아주 노릇하게 우선 튀겨줄 겁니다. 자,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여서 천천히 튀기듯이 마늘 생강을 볶아주시면 돼요. 급할 필요 없어요. 자, 마늘 생강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튀겨주시고요. 자, 우선 싹 모아서 기름 따로, 튀긴 마늘 따로 이렇게 해서 뜨거 이렇게 마늘칩 딱 준비해 놓고, 자, 그리고 다시 이 팬에 이 마늘 오일 싹 다시 넣고요. 자, 이제 닭고기. 자, 닭고기를 볶아 주실 건데 닭고기를 너무 막 뒤집지 말고 그냥 한동안 가만히 냅둬 주세요. 자, 그래서 닭고기가 최대한 그래도 약간의 그 갈색이 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그렇게 해야 고기의 풍미가 훨씬 좋아져요. 자,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구워졌다 하면은 살짝 한번 뒤집어주고,
자, 이렇게 닭고기를 약간 색이 나게 한번 굽듯이 볶아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양파, 파 넣고 살짝 또 한번 다시 볶아주시고. 자, 양파를 오랫동안 같이 볶을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살짝만 볶아주시면 돼요. 여기에 청주. 자, 하나, 둘. 뭐 소주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. 요거는 미림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그리고 간장. 하나, 둘. 자, 설탕은 반 스푼만. 취향에 맞춰서 단맛은 조절하시는 거니까. 자, 그리고 요거 참치액. 하나. 자, 여기에 물. 한 컵. 자, 그리고 불을 약하게. 불을 약하게 해줬습니다. 이제 여기다가 다시마를 조금 넣어줄게요. 한두 조각. 자, 요렇게 넣어서 이 약불에서 천천히 이 소스들이 끓어오를 수 있게 해줍니다. 자, 다시마의 감칠맛은 60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맛이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한 번에 확 끓이는 게 아니라 약불로 천천히 이 따뜻한 느낌의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다시마의 감칠맛을 최대로 끌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다시마를 넣고 빨리 끓일 필요 없이 그냥 천천히, 약불로 천천히. 자, 이렇게 2분, 3분 정도만 천천히 맛을 우러나게 해줍니다. 자, 그리고 그동안에 맛이 우러나는 동안 이렇게 청경채 준비해놨던 거 있죠? 여기 청경채 이렇게 싹 넣고 이 열기에 청경채가 살짝 익을 수 있도록. 청경채는 그냥 살짝만 데쳐지면 되거든요? 이렇게 해서 한 2, 3분 정도만 살짝 낮은 온도로 천천히 익혀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맛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돼요. 자, 이제 2분, 3분 정도 지났습니다. 오케이. 자, 청경채가 살짝 데쳐졌어요. 청경채는 약간 이렇게 숨만 죽는다 이런 느낌이면 충분합니다. 그래야 약간 향도 좀 살아있고 씹는 맛도 좀 있으니까 우선 요거는 따로 빼서 딱 준비해 놓고. 그리고 다시마도 꺼내 줄게요. 다시마는 이제 할 일을 다 한 거죠. 여기에다가 계란만 딱 넣어주면 완성입니다. 소스가 잘 끓고 있을 때 계란을 천천히 쉬익 해서 돌려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. 우선 건들지 말고 가만히 두세요. 한 10초 정도만 이렇게만 흔들면 돼요. 이렇게. 자, 그리고 계란도 완전히 익히는 게 아니라 한 60%, 70% 정도만. 그리고선 불을 딱 꺼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고. 요 위에 아까 뭐 썰어놨던 고추 같은 거 약간 올려주시면은 색도 더 이쁘죠? 이렇게 닭고기 덮밥. 자, 그럼 바로 이렇게 밥 딱 준비해놓고 그대로 이렇게 싹 해서 여기에 청경채 딱 준비해놨던 거 한쪽에 올려주고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칩. 요게 바삭바삭하게 돼서 먹을 때 식감도 좋고 아주 마늘의 향이 싹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. 푸짐하게 그냥 다 올려줄게요. 자, 이렇게 만드시면 맛있는 닭고기 덮밥 다 됐습니다. 어때요? 맛있겠죠? 이건 진짜 요리예요, 요리. 자, 이렇게 닭고기 덮밥. 뭐 일식으로 하면은 오야코동이라고 하죠.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. 아, 이 냄새만 맡아봐도 천천히 기름에 볶은 마늘과 그 생강의 향이 아주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너무 향긋합니다. 냄새만 맡아도 벌써 기가 막히네요. 자,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만드시면은 그냥 대충 만드는 거랑은 완전 다른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거죠. 와. 와. 야, 이거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대박입니다. 기가 막혀요. 정말 감칠맛이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요. 청경채. 그렇지. 이게 고기 덮밥이긴 하지만 또 고기만 먹으면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느낌이잖아요. 그럴 때 요 청경채 하나씩 탁 집어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.
아 대박 너무 맛있다. 아 이 촉촉하면서도 고기가 씹히는 맛도 있고 아 그리고 이 청경채 위에 이 뿌려진 마늘칩들 있잖아요. 야 이게 진짜 청경채만 딱 먹어도 심심하지 않게. 아 좋아 좋아. 그리고 청경채도 아까 이 소스에 같이 살짝 익혔기 때문에 청경채도 전혀 싱겁거나 하지 않습니다. 야 이거는 정말 누가 먹어도 와 대박이다 이 소리가 나올 거라고 진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. 아 이거는 뭐 맛에 빈틈이 없네. 빈틈이 없어 진짜. 이건 맛이 꽉 찬 맛이에요. 꽉 찬 맛. 야 이거는 당장 덮밥집에서 팔아도 된다. 정말 맛에 빈틈이 없이 너무 맛있습니다.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고기를 가지고 맛있는 닭고기 덮밥 오약고동 만들어 봤는데요. 자 한 끼 식사로 너무너무 훌륭하게 드실 수 있을 거라 제가 장담하니까 여러분들 닭고기 있으시면은 꼭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. 자 오늘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. 자 저는 다음에도 또 맛있는 음식,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. 안녕. 야, 이거 두 번, 세 번, 네 번 해드세요. 하, 너무 맛있다.